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제 전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또 이렇게 네, 제 채널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맨날 놀러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포럼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먼저 이 KTLA 뉴스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네, 여기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 뉴섬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은 이런 총기 사건들이 네,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멘드멘트 뭐 28을 써가지고 아시다시피 여기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총기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이 권총은 21살인데 이 커다란 소총 있지 않습니까? 네, 이 AR-15 같은 이런 커다란 이 소총들은 18살 지난 이후면은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이 술을 사는 것도 21세가 넘어야지 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너무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8세 이상만 된다고 하면은 네, 이 소총, 네, 권총보다 소총이 네, 더 커가지고 네, 그걸 더 살 수 있게 네,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면서 네, 여기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 총기 사는 그 연령을 21세로 이렇게 또 올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요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또 네, 총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총기 난사를 하는 네, 그런 일들이 지금 네, 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미국에서는 이 학교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네, 총기를 살 수가 있다고 해요. 네, 18살만 지난다고 하면은 총기를 살 수 있다. 아, 이거는 진짜 말이 되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술도 21세가 넘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총기는 18세 이상이면 살 수 있다. 이거 빨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 미국 전역으로요.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뉴섬 주지사는 이렇게 또 바꾼다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 전체로 해가지고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제재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매일같이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절대 바뀌지는 않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총기 협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총기 매니팩처 협회에서 계속 해가지고 이 로비를 엄청나게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미국에서의 이 총기 관련된 그런 돈들 때문에 총기 제재가 네, 계속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는 하네요. 네. 아,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LA 이 하일랜드 파크라는 네, 그런 동네가 있는데 이곳에서 우버이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배달을 해주는 이 우버이츠에서 여기 하일랜드 파크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네, 이 무작위로 네,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배달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 주민들이 네,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런 네, 우버이츠에 주문도 하지 않은 음식들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신이 주문도 하지 않은 음식들이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네, 굉장히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네, 좀 더러울 수도 있고 누가 이 음식을 네, 또 터치를 해가지고 네, 뭐 약 같은 거 탈 수도 있고 네, 자신이 모르는 네, 자신이 시키지도 않은 음식 온다고 하면은 네,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네, 사실인데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주민들이 자신이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이런 음식들이 와가지고 네, 뭐 크레딧 카드 사기나 그런 거 네,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우버이츠 측에서는 네,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찰관들이랑 지금 협조하에 과연 누가 네, 이렇게 네, 무작위로 네, 음식을 시켜가지고 보내는지 네,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우버이츠 측에서는 이런 어카운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무작위로 지금 음식을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있는 네, 이런 이 어카운트들을 계속 차단을 하고 있다고는 하네요. 네. 뭐 제발 네, 별다른 일 아니기를 네,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온다고 하면은 네, 이 오렌지 투스를 가지고 있는 네, 굉장히 누런 일을 가지고 있는 로덴트 네,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쥐가 지금 네, 캘리포니아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쥐의 이름은 네, 뉴트리아라고 하거든요. 유튜브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뉴트리아라는 네, 요 네,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쥐새끼를 아실 텐데 한국에서도 이 뉴트리아라는 이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쥐가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네, 이 유튜버들이 이제 잡는 네, 그런 컨텐츠도 네,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원래 이 종이 네, 없었는데 지금 네, 나타나가지고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뉴트리아가 굉장히 번식력이 빠르다고 합니다. 네, 번식력도 빠르고, 네, 그리고 이 생태계 또 교란종이기 때문에 뭐 이상한 것들도 막 잡아먹고, 네, 그런다고 하는데, 야, 이거 보면은, 어우, 진짜 누런지를 이렇게 안 내놓고 있는데,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 사진만 봐도 굉장히 짜증나는데 쥐의 하나의 종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막 20파운드까지 큰다고 해요. 굉장히 큰 쥐라고 합니다. 예, 아 이게 또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아 짜증나겠네요. 네, 제발 좀 빨리 이 뉴트리아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아 제발 좀 안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밤에 길 가다가 이런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뉴트리아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나 또 깜짝 놀랄지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 그러면서 어제 뉴스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뉴욕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캐나다에서 굉장히 커다란 이 산불이 나가지고 뭐 40곳 이상이나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서 그 재들이, 그 연기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뉴욕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기가 나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어져가지고 오늘도 공기가 좀 나쁘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9/11 있지 않습니까? 네, 이 9/11 테러가 났었었을 때 그때 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공기 오염도가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 9/11 때 이 공기 오염도보다 더 심했다 어제가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워싱턴 포스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 공기 오염도가 위험 수준까지 갔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비행기 같은 것들이 뭐 캔슬이 되고 그리고 야구 경기 같은 것들도 캔슬이 되고 굉장히 심각한 이런 공기 오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변경이 되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수많은 유튜버들이 이 뉴욕에 사는 이런 유튜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영상을 또 많이 찍어 가지고 올려줬는데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막 하늘이 막 주황 색깔이에요. 네, 하늘이 주황 색깔에다가 네, 그리고 뭐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이제 목이 엄청나게 칼칼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닌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공기 오염도가 너무나 나빠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확실히 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나쁜 공기가 이 사우스 웨스트 쪽으로 이렇게 또 빠지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네, 계속 빠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오늘까지는 좀 계속해가지고 이 공기질은 나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연기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 햇빛 있지 않습니까? 네, 햇빛까지 블럭을 해버렸대요. 네, 이게 연기가 구름처럼 이렇게 또 작용을 해가지고 온도를 한 10도 정도 낮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엄청나게 나쁜 오염이 심한 이 공기가 이 뉴욕 하늘을 덮치게 되면서 인도 델리 있지 않습니까? 인도 델리보다 더 공기의 오염도가 심했었다, 더 나빴었다. 라고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뉴욕뿐만이 아니라 미 동부 지역이 좀 많이 그랬다고 하네요. 워싱턴도 그랬다고 하고 그러면서 웬만하면은 집 안에만 좀 있어라 라고도 이렇게 권고를 내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또 제 댓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콜로라도 있지 않습니까? 콜로라도에서도 좀 이런 연기 같은 것들 재들이 또 날라와가지고 좀 공기가 좀 안 좋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부 동부 해가지고 이 캐나다 산불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뉴욕에서 이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한 100만 장 정도를 무료로 이렇게 또 배포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기 오염도가 너무나 나쁘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나쁜 공기를 마신다고 하면은 폐에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이 마스크도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AI 있지 않습니까? 이 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이제 조만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세넷이 상원에서도 발빠르게 맞춰가지고 이 AI에 대해 가지고 좀 위험성이 굉장히 심하다고 계속 뉴스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중국에서도 이 AI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이제 조만간 할 것 같다, 규제를 이제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발빠르게 이 AI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이제 조만간 또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세네잇에서 이제 또 모여가지고 또 회의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AI에 대한 이 위험도도 교육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고, 네, 이 AI에 대해 가지고 빨리 규제 좀, 네,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블링컨 장관이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네, 이렇게 또 회담도 하고 외교도 이렇게 또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랑 아직도 이렇게 끈끈하다라는 것을 이렇게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 블링컨 장관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휴먼 라이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더 퍼지게 되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혁신 같은 것들이 네, 더잘 일어날 것이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여기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JP모건 CEO인 다이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대중 외교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가지고 네, 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뭐 제재도 계속 잘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 대중 무역 같은 것들도 제재도 하고 네, 그러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JP 모건 CEO 이 다이먼은 나와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대선 후보 네, 이 출마 소식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네, 이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일주일 안에 한 2명 정도 더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 이렇게 또 출마를 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노스다코타 이 주지사가, 네, 이 대선 후보로 이제 나오겠다라면서 이렇게 또, 네, 출마를, 네,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공화당 내를 본다고 하면은, 예, 이 대선 후보로 예, 나오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만 예, 더 많이 돋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의 인기만 예, 더 많이 이렇게 또 지지자가 몰리게 되면서 예, 아마도 거의 확실시 공화당 내에서는 예, 트럼프가 다음 대선 후보로 예, 나오게 생겼네요.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메타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인스타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인스타그램에서는 예, 이 소아 성애 같은 그런 차일드 섹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콘텐츠들을 지금 예, 프로모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이로 인해 가지고 이런 소아 성애자들이 예, 그런 콘텐츠에 손쉽게 접하게 될수 있으면서 예,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예, 또뭐 디렉트 메시지를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랑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런 이 소아 성범죄를 일으키거든요. 예,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런 상황을 빨리 인지를 해가 아마 인지를 벌써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빨리 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차일드 아뷰즈나 뭐 차일드 섹스 뭐 이런 것들은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스타벅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스타벅스에서 네, 한두 달 전인가 올레아토 커피라고 해가지고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들어간 네, 커피를 새롭게 출시를 했거든요. 출시를 하게 되면서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올리브 오일 커피를 마시고 나서 네, 혹평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커피를 마셨는데 굉장히 느끼하고 막 토할 뻔했다라는 그런 혹평을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올리브 오일 커피를 좋아하는 그런 매니아층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 오일이 인퓨즈가 된이 커피를 이 올레아토를 네, 더 확대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예, 미국 내에서 아마도 전역에서 네, 이 올리브 오일 커피를 이제 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이 스타벅스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커피를 새롭게 출시하는 것들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올리브 오일이 들어간 예, 커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은 변비에도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변비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올리브오일 커피를 한번 네, 드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또 과학 뉴스인데 에너지 하면은 이 태양열 에너지가 네,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열 에너지를 이 지구 밖에서 네, 이 우주 속에서 받는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이 태양열 에너지를 채취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주에서 이 태양열을 채취를 해가지고 지구로 보내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보니까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이 과학의 발전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계속해가지고 이 과학이 더욱더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더 윤택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하지 말고 과학 발전이나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푸틴아, 푸틴 빨리 전쟁 좀 끝내줘라 좀. 그러면서 여기 AP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타주에서 이 성경책이 좀 문란하다, 폭력적이다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유타주에 있는 도서실에서 이 성경책들을 빼버렸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타주에서 또 이런 시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들이 빼야 할 것은 이런 뭐 야동 같은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야동이나 관리를 잘 해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빼느냐 라고 이렇게 또 시위 같은 것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또 공화당에서 이렇게 또 더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지지를 하고 있고요. 아니 성경책이 뭐가 그렇게 폭력적이고 음란하다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뭐 LGBTQ 뭐 그런 프라이드 행사 같은 것들은 또 지지를 또 잘 하고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문란하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보니까 또 깜짝 놀랐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가장 이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 큰 곳은 LA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큰 곳이 플러턴이거든요. 제가 이 플러턴에서 굉장히 오래 살고 그래가지고 이 플러턴을 굉장히 잘 아는데 이 플러턴에서 어제 어느 한 한국 사람이 강도를 당할 뻔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플러턴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이제 70대 노인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70대 노인분이 어디를 다녀왔다가 이제 집으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가라지에 차를 두고 밖으로 딱 나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두 명이 굉장히 등치가 큰 두 명이 다가오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차 어디 부딪힌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페퍼스프레이 있지 않습니까? 페퍼스프레이를 이 70대 한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뿌려버렸다고 하네요. 두 명이 다가와서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강도 짓을 벌이려고 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대 이 한인 할아버지가 예전에 해병대를 나오셨다고 하네요. 해병대를 나오셨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깡다구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강도들을 이렇게 막 물리쳤다고 합니다.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도둑놈들이 도망갔다고 하네요. 총 3명이었다고 하거든요. 한 명은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두 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강도 짓 버리려고 하다가 이 70대 한인 노인분이 물리쳤다고 합니다. 물리쳤는데 그런데 그 영상이 모두 잡혀가지고 이 집안에도 CCTV가 있고 그리고 이 테슬라 차량을 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 차량을 본다고 하면은 모든 영상들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영상들이 모두 다 저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세 명이 모두 영상에 찍혀가지고 지금 경찰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할아버님이 테슬라 차량을 타고 집으로 오고 있으면서 뒤에서 계속 쫓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차량이 몇 마일 전부터 계속 쫓아와가지고 이 할아버지 집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두 명이 내려가지고 이 강도짓을 이렇게 또 버리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운전하실 때에는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플러턴이 집값도 굉장히 비싸고 예전에는 굉장히 또 안전하다라는 그런 도시로 인식이 되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플러턴이 또 굉장히 또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의 집을 턴다고 하면은 이 집안에 또 현금도 많고 그런 소문이 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플러턴에서도 강도 같은 것
것들이 또 자주 일어나기는 한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요. 그러면서 여기 이 NPR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LA 타임즈 있지 않습니까? LA 타임즈도 네, 지금 경기 침체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74명 정도를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이 LA 타임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한 13% 정도나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제 확실히 이 경기 침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맞는 거는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심한 네,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소프트 랜딩으로 네, 올 말에 네, 살짝 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가 내년부터는 네,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하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와이 화산 중 하나인 킬라우에아 이 화산이 지금 분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막 용암이 이렇게 또 들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장관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또 이 화산이 또 너무나 심하게 튄다고 하면 또 위험하겠죠? 어쨌든 이 하와이는 화산지대 아닙니까? 네, 화산지대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네, 이렇게 살짝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투자자들은 지금 좀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연준이 이제 조만간 또 FOMC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수많은 지수들이 이제 또 나올 텐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그리고 네, 과연 이 FOMC에서 금리를 인상을 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네, 지금 좀 관망세에 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가 살짝 또 내려갔다고 하네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또 살짝 내려가게 되면서 네,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은 네, 소폭 네,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 있지 않습니까? 이 Unemployment Aid Application 예, 이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26만 천 건이 이렇게 또 예, 기록을 하게 되면서 2021년도 10월달 이후로 예, 지금 예, 최고치를 지금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예,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 늘었다고 합니다. 예, 다시 말해가지고 또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렸다라는 해고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지금 미국은 이 경기 침체도 오고 있으면서 경기도 어느 정도 좀 지탱을 해주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네,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인플레이션도 네, 잡아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상황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미국의 주식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간에는 얼마 전까지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 뉴스들에서 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미국은 네, 굉장히 또 침체기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그런데 이 지수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니네. 네, 미국 사람들이 소비도 튼튼하고 네, 그리고 고용도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도 이 경기 침체에 안 빠질 것 같다라고 또 보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또 오늘 뉴스를 보면은 언엠플레이먼트 네, 또 해고가 또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네, 또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 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네, 미국의 이 주식시장이구요. 어쨌든 간에 이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 글로벌리 네, 지금 뭐 전세계를 봤었을 때 이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사그러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그러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 중앙은행들은 네, 금리를 아마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네, 압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가필랑말랑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캐나다는 오히려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동결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었는데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좀 심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캐나다하고 미국은 네, 좀 네,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많은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캐나다가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네, 미국도 어쩌면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은 이 금리를 동결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또 금리를 네, 캐나다에서 올리다 보니까 지금 불안불안하다고 합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그냥 올려버린다고 하면은 아직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네, 좀 심하다고 하니까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네, 이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예상이 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또 많이 흔들릴 텐데 예, 과연 어떻게 될지 예, 6월 13일하고 6월 14일인가 그때 FOMC를 한다고 하거든요. 예, 이 회의를 하게 되면서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의 이 트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이 무역 적자가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지금 늘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무역 적자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이 중국이랑 하는 그런 무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랑 하는 그 무역은 2006년도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이게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또 수입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미국은 이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으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도 빨리 수출 같은 것도 많이 해가지고 무역 적자를 좀 많이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이 AI, 이 인공지능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주식 지금 바로 이 엔비디아인데 지금 이 투자자들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네, 이 AI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였어? 라고 하면서 뒤늦게 이 엔비디아를 주워 모으고 있다. 네, 지금 계속 투자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이 엔비디아는 더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AI가 지금 막 상용화가 조금씩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늘어날 그런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GPU 이 프로세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엔비디아에서는 GPU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최강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이 GPU 칩들은 어마무시하게 또 많은 수요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 주식의 상승은 더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가 더 많이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엔비디아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 돈나무 언니 있지 않습니까? 이 캐시우드가 운영을 하고 있는 ARK ETF에서 올해 초에 이 엔비디아 주식을 모두 다 팔아버렸거든요. 네, 모두 다 판 뒤에 지금 엔비디아 주식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캐시우드 좀 많은 조롱이 섞인 그런 뉴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컨텐츠를 하나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테슬라의 가장 싼 모델인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이 4만 달러짜리가 7,500달러 전부 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 테슬라의 가장 싼 차량이 32,000달러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잘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는 7개월 만에 또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만 이 테슬라의 주가가 87% 정도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아, 테슬라 주식 좀 쌌을 때 샀어야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테슬라 잘 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넷플릭스의 블랙미러라는 시리즈 아시나요? 네, 이 블랙미러라고 해가지고 단편 영화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내놓는데 그런데 공상과학 같은 이 사이파이 드라마 같은 그런 영화들을 내놓거든요. 이 블랙미러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넷플릭스에서 한번 이 블랙미러를 찾아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 블랙미러를 쓴 이 작가가 AI를 이용을 해봤다고 합니다. 챗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본 같은 거를 한번 써봤대요. 네, 써봐가지고 이렇게 또 보니까 챗GPT 이 AI가 쓴 이런 글들은 완전히 쓰레기다 라고 이렇게 또 혹평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넷플릭스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AI를 좀 견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감정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AI가 지금은 이렇지만 이 AI가 무서운 게 계속해서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서운 건데 지금 이 정도이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발전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작가들을 대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분명히 이런 컴퍼니들에서 이런 콜프레트들에서는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 AI가 쓴 이런 글들을 이런 각본들을
네, 앞으로 좀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이 와이칼라 잡들, 네, 이 사무직들이 네,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 AI를 통해서 말이죠.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넷플릭스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부터 네, 이 광고가 들어간 싼 버전의 이런 멤버십을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아마존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도 아마도 네, 이 광고를 삽입이 된 싼 버전의 네, 이 아마존 프라임을 네, 출시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 내에서 이 스트리밍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과열도 되어 있고,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스트리밍 시장이 너무나 과열이 되어 있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네, 전부 다 이 스트리밍을 보기 때문에 네, 그때는 또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굉장히 많은 이 멤버십들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절감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네, 지금 이 아마존에서도 이 아마존 프라임이 스트리밍 서비스 보는 거 네, 광고를 삽입을 해가지고 네, 좀 싸게 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게임스탑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게임스탑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게임스탑이 이제 대표적인 밈 주식 아닙니까? 네, 이 밈 주식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가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이 게임스탑 이 CEO가 퇴출이 됐다고 하네요. 네, 퇴출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 게임스탑의 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실적도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게임스탑이 좀 많이 흔들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스탑 네, 주식이 22%나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네, 이 거품이 끼어 있었던 이런 주식들의 가격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A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에 대한 예,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에서 네, 3개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네, 지금 공격에 나서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측에서도 네, 지금 우리들이 네, 세 곳에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네, 대반격을 시작을 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 네, 반격이 심상치 않다, 지금 우리의 전선이 너무나 심각하다, 네, 조금씩 밀리고 있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 군인들이 이 러시아 군대에서 SOS를 지금 네, 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크렘린궁에다가 네, 지금 네, 우리들이 계속 공격을 심하게 당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 네, 좀 지원 좀 더 해달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푸틴을 본다고 하면은 네, 푸틴은 네, 또 얘기를 할 때 네, 예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안 썼거든요. 네, 전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네, 이것은 특별 군사 작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 푸틴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더욱더 지금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마도 이 푸틴이 이 전쟁을 더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와그너 그룹 이 프리고진에 나와가지고 우리 공격을 계속 많이 당하고 있다, 이 바흐무트에서도 전선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면서 이 러시아한테 더 많은 병력을 지원을 해달라 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에서는 또 다른 총동원령이 아마도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 내에서도 네, 더 많은 불만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에서 네, 이 러시아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네, 이 러시아 자체가 완전히 몰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희망도 네, 가져보게 되네요. 네, 빨리 러시아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관련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댐이 지금 네, 폭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헤르손 지역에서 네, 댐이 이렇게 또 폭파가 되면서 밑에 있던 이런 마을들이 네, 물에 잠겼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네, 가가지고 지금 네,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곳에다가 대고 네, 지금 예, 러시아는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구조 활동을 지금 막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 러시아 새끼들 아주 그냥 썩어 빠진 놈들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댐 폭파가 무슨 우크라이나가 했다는 그런 러시아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댓글을 봤는데 어제 한 분이 아니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한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댐이 폭파가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난장판이 됐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마을들이 지금 잠기는 등, 네, 그리고 식수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네,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네, 이게 우크라이나가 했다라고 믿는다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어이가 없고, 네,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뉴스도 봤거든요. 러시아에서 한 10월달부터, 네, 작년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네, 대반격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네, 댐을 폭파를 해라. 예, 이 헤르손 댐을 폭파를 해라 라고 지령이 예전부터 내려와 있었었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반격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반격을 시작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네, 이건 분명히 러시아가 폭탄을 설치를 해가지고 댐을 폭발을 한 게 맞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이 댐을 폭발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 상황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헤르손 근처 댐 근처에는 이 원자력 발전소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원자력 발전소가 댐이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네,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본다고 하면은 냉각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댐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수위가 많이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이 냉각 수도 어쩌면은, 네, 잘못하면은, 네, 제대로, 네,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네,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잠긴 이런 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을에, 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었다고 하네요. 네, 방문을 해가지고 이곳들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돌아보고 가자마자 이 러시아에서는 미사일을 이곳에다가 또 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 러시아 새끼들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댐이 폭파가 돼가지고 지금 뭐 쌩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푸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는 야만적인 행동이다. 댐을 어떻게 폭발을 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해놓고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이가 없는데,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구조 활동을 좀 잘해라 라고 이렇게 비짓하고 이렇게 간 뒤에 바로 폭격을 날렸다고 하니까, 예, 러시아 완전히 또라이 새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F-16기, 예, 이 미국의 전투기를 좀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마도 조만간 이 F-16기를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이 호주 있지 않습니까? 네, 호주에서는 F-18 있지 않습니까? 네, F-18이라고 해가지고 해군이 이용을 하는 그 전투기가 있거든요. 네, 이 전투기 F-18기가 한 40여 대 정도가, 네, 서플러스로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크라이나에다가, 네, 지원을 해주는 것을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이 F-18기를 우크라이나에다가 40여 대 정도를, 네, 지원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호주를 본다고 하면은 이 호주 해군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F-35 이 새로운 기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F-35 기종을 교체를 하게 되면서 F-18기의 한 40여 대 정도가 이렇게 또 남게 됐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F-18기보다 F-16기가 더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은 이 F-18기를 본다고 하면은 좀 특별한 전투기라고 합니다. 네, 이 F-16기는, 네, 전 세계로부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반면에 이 F-18기를 본다고 하면은 해군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 F-18기는 항공모함에서, 네, 이렇게 발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기체이기 때문에, 네, 좀 관리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관리가 훨씬 쉬운 F-16기를 우리는 더 바란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예, 뭐 F-16이나 F-18이나, 네, 전부 다, 네, 이 전투기들을, 예, 우크라이나로 좀, 네, 잘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멕시코가 지금, 네, 또 이 뉴스로, 네,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네, 무슨 뉴스냐면은 이 멕시코 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멕시코 군 경찰들이 아마도 카르텔일 것 같다라는 그런 민간인들 5명을 대낮에 공개 처형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네, 공개 처형을 해버리면서 그 장면들이 모두 다 CCTV에 찍혔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CCTV를 본다고 하면은, 예, 군 경찰이 어느 한 자동차, 예, 민간인들 5명이 타고 있는 이 자동차를 세우게 되면서 여기 안에 타고 있었던 이 민간인 5명을 내리게 해가지고 모두 다 총살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무도 못 봤겠지라고 하면서, 네, 총살을 시킨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총살을 시켜가지고, 네, 5명 모두 이 민간인들을 사살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네, 사살을 한 뒤에 그곳을 조작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 민간인들 옆에다가, 네, 총을 두고, 네, 이 민간인들이 우리 경찰한테 총을 쏘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살한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또 꾸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옆에 CCTV에
이게 모두 다 이 장면들이 잡혀가지고, 네, 그리고 이 CCTV 영상이 얼마 전부터, 네,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 네, 지금 뭐 멕시코가 발칵, 네, 뒤집혔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이 카르텔인 것 같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카르텔인 것 같더라도 우선 민간인들 아닙니까? 이 민간인들을 이렇게 잡아다 끌어다가 이 공개 처형을 한다라는 것은, 네, 진짜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 멕시코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거는, 네,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비판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야, 멕시코는, 네, 진짜, 네, 좀 살벌합니다. 네, 뭐 당연히 카르텔들이 너무나 활개를 치고 있어가지고, 예, 이 멕시코 경찰도 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또 벌인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아, 좀, 예, 멕시코는 좀 정상 국가로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멕시코로 놀러 가고 싶어도, 아, 무서워서 못 놀러 가겠습니다. 차 타고 멕시코 여행하면 또 굉장히 재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 타고 멕시코 갔다가, 네, 깽단들한테, 이런 카르텔한테 잡혀가지고, 네, 죽을까봐, 네,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NPR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교황님 있지 않습니까? 네, 교황님이 수술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2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두 번째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수술을 잘 받으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또 무슨 수술인고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탈장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탈장 수술을 잘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 3시간에 걸쳐가지고, 네, 수술을 해가지고 잘 받으신 다음에, 네, 이런 농담도 하셨다고 하네요. 네, 세 번째 수술은 언제인가요? 라고 이렇게 또 농담도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 교황님 잘 이렇게 또 수술을 마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서 이 일본에 대한, 네,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저도 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일본의 어느 한 유튜버가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이 회전 스시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 회전 스시집에 어느 한 일본 유튜버가 혓바닥으로, 네, 모두가 쓰는 이런 간장을 이렇게 핥는 그런 영상이 또 많이 퍼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회전 초밥 회사에서 이 소년을 고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고소를 한 금액이 자그마치 48만 달러나, 네,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식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회전 초밥에 오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네, 괜히 찝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네, 이렇게 회전초밥을 많이 먹는데 누가 이렇게 핥았다고 하면은, 네, 가고 싶을까요? 네, 저도 안 가고 싶을 텐데 어쨌든, 네,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제발, 네, 이 소년 재판을 달게 받아가지고, 네, 48만 달러 모두 다 빚으로, 네, 남기를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어느 한 모스크에서 장례식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무슨 거버너의 장례식이라고 하는데, 이 장례식에서 테러,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11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을 양성을 하지 않습니까? 양성을 하다 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테러를, 예,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하는 건지. 어쨌든 이 아프가니스탄은, 야, 이 진짜, 예, 이 탈레반 때문에 뭐 전혀 발전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참 답답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날 봐. Since I'm a